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의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검찰은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 압수를 했던 이재명의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자, 이 녹음 파일은 이재명이 그동안 위정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김진선 씨에게 전화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한 30분 분량 되는데, 그런데 이 판사가 이 분량을 전체 다 틀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장이 녹음 파일을 지금 부분 제시했는데 한번 틀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10분이면 되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검찰이 30분이다 하니까 재판장이 그러면 녹음 파일이 4개라고 하는데 30분 뚝쭉 다 틀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도 키워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이 내용에서 그동안 이 이재명이 김진성 씨에게 과거 2002년도에 자, 이 자신이 이 검사 사칭한 사건입니다. 검사 사칭한 사건 관련해서 그 혐의와 관련해서는 15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본인이 이 경기도 지사 나올 때 과거에 그 누명을 쓴 것이지 내가 죄가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고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발이 됐을 때 김진성 씨가 자 이 누명을 씌웠다, 본인이 누명을 썼다 이런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부탁에 따라서 김진성 씨가 이렇게 위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 지방선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이재명의 녹음 파일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재명의 녹음이 그 당시에 자 이렇게 내가 누명 썼다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내가 누명 썼는데 그렇게 그 김진성 씨가 나는 그 당시에 김병성 김진성 씨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란 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그 당시 성남시장에 전화해가지고 자 KBS PD하고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그 당시에 분당 이 파큐뷰라는 이런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게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KBS의 추적 60분 팀의 최초로 PD에게 지금 이 같이 검사 사칭을 하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질문지도 알려주고 자 녹음이 잘 된 걸 확인해보고 이렇게 오케이 표시도 하고 자 나중에 이거를 본인이 제보자인 것처럼 이재명이 다방에서 이 KBS PD에게 전달하는 그야말로 생쇼를 당한 겁니다. 이게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백일하에 드러난 겁니다. 자 이게 관련해서 지금 위정교사 혐의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녹음 테이프를 다 오늘 들은 겁니다. 과거에 본인이 검사 사칭한 것을 그걸 위증을 교사해달라고 시켰던 위증해달라고 시켰던 김진성 씨와 통화 자, 이 내용이 다 고소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로 인해서 이재명이 큰 혜택을 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경기도 지사 이 선거에서 떨어지지 않고 직을 유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위증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위증 관련해서 지금 김진성 씨가 그때 내가 위증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그 당시 이 지사 후보가 이런 걸 요구해가지고 내가 위증을 해줬다. 이걸 다 지금 공개한 겁니다. 그게 이재명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가 이 서정 조사 후에 이렇게 오늘 이 검사를 한 겁니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과 고 김병남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가 4차례 통화를 발췌해서 틀었습니다. 예,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녹취록 전체를 틀어달라 이렇게 들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쭉 틀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의 경기도 지사 시절에 됐던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연락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교사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부에 지금 관련해서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김병남 시장과 검사 사칭 관련 책임을 들고 싶은 KBS 측이 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일종의 야비였다. 이재명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건 관련해서 2014년 그러니까 판결로부터 14년 뒤에 2018년도 2월 달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검사 사칭이 있었고 14년 뒤에 이재명이 자, 경기도 지사에 출마하면서 방송 토론에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적이 없다. 자, 이 KBS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던 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 이 김진성 씨가 그런 식의 이제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 거 맞다고. 그래서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달에 자 여기 이제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상에 누명을 썼다고 하니까 누명이 아니고 진짜로 이재명이 녹음을 하는데 검사 사칭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5월 달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에게 허위사실 주장이 주장 없이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 표현은 확정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공표까지는 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입장 표명 내지도 평가 정도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누명을 썼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 건을 가지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2020년 7월 달에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이 증거로 나온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위정교사를 한 이게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 완전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아, 이게 이재명이 자, 위증을 교사해가지고, 그래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구나.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 위증이 아니라 이건 뭐, 옆에서 그냥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위증교사한 적이 없다 했는데 위증교사가 딱 드러난 겁니다. 자, 그래서 법정에서는 4명의 검사가 출석을 했고, 이들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 핵심 증거로 이재명과 김진성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자, 이 공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에서 이재명 대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자, 김진성 씨의 사무실에 이때 받은 출력물이 압수가 됐다. 피고인, 즉 이재명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고인 이재명은 잘 알지 못한다는 김진성에게 그런 상황만 얘기해주면 된다 하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진성을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증언을 해달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취가 오늘 30분 분량의 4개 파일의 전체가 다 법정에서 틀어진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유죄 증거 그대로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건 아주 중대 범죄를 보고 있습니다. 사법질서 방해인 겁니다. 자,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위증교사가 보통 7, 8년 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판사도 김동현 부장판사인데 여기도 지금 운동권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판사도 지금 이 녹음 파일을 보고서는 자, 이 무죄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측에서 반발했습니다. 자, 검사들께서 서정 조사하면서 말한 내용들을 녹취로서 부분 발췌를 했다. 부분 발췌를 했다 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집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짜집기를 했다면 어디 짜집게 했는지 그걸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녹음 파일을 그대로 놓은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오는 30날에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날에는 바로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을 하게 되고 검찰의 구형을 하게 되고 자, 변호인은 최후 변론과 그리고 이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날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를 해달라고 검찰이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의 위정조사는 30날 지금 이렇게 변론 종결이 되고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자, 이재명의 지금 최후 진술도 지금 곧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월 20날에 이재명의 이런 사건들이 다 마무리되고 자,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자, 공직선거법은 지난 9월 6일날 이런 절차가 진행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 지금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이 모두가 다 유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도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치고 낚시를 한 것 그거는 팩트인 것 같다. 그런데 김문기는 하위 직급이라서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거짓말 했다는 내용이 다 드러났습니다. 유동규 씨가 자, 그때 낚시를 간 것도 본인이 250만 원을 주고 자, 거기에 이 요트를 빌려가지고 돈을 줬고 낚시도 본인이 사줬다는 겁니다. 라이센스도 거기서 사가지고 주유소에서 사가지고 갖다 줬다. 낚시하는데 호주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지금 이재명 거짓말이 쏙쏙 드러나고 있어서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했다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었어. 그래서 위정교사도 거짓말, 그리고 위정교사뿐만 아니라 선거법도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10월달 되면 그야말로 이재명의 유죄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게 되고, 위정교사도 이 정도 되면은 여지간한 판사 같으면 법정 구속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법정 구속될 것인가? 최근의 판례를 보면 위정교사에 대해서는 한 40%가 법정 구속, 38% 정도가 징역형인 집행유예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78%, 약 80% 정도가 법정 구속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거는 전부 다 당선 무효형입니다. 징역형에 되면. 그래서 이재명은 이래도 저래도 배지가 달아다른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신준호 부장판사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법인 카드 관련해서 김혜경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뭐 무피권 행사했지만 곧 기소가 될 걸로 보이고, 이재명도 소환 통보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재판은 4개에서 5개로 늘게 되고, 자, 이 재판 결과 1심이 바로 10월 달에 속속 나오게 된다는 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금요일 날 이 선거법 관련해서 피고인 신문을 처문을 받았습니다. 자, 검사가 직접 이재명을 피고인에 대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한 겁니다. 자, 거기서 이재명은 김문기와 골프, 낚시도 패트인 것 같아. 그래도 정확하게 기억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골프를 치고 낚시도 했는데, 그런데 김문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다. 오히려, 자, 이동규를 따라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골프도 치고 낚시를 쳤다고 하면서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그날 이재명의 진술은 또 거짓말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그날 본인이 함께 갔을 때 호주로 300유로, 호주 달러로, 호주 돈으로 300유로를 두고, 자, 요트를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트를 빌리고, 그리고 본인과 함께 낚시를 했는데, 그런데, 자, 이건 그 당시에 이재명은 낚시를 그때 현장에서 빌렸다. 낚싯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낚시는 빌린 게 아니라 호주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허가를 사야 된다고 합니다. 자, 허가를 산 것도 주유소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주유소에 가서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낚시를 한 사람이 유동규하고, 그리고 이재명하고, 또 이재명의 수행비서, 이 세 사람이 갔다고 합니다. 유동규와 수행비서, 그리고 김문기. 그런데 유동규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골프를 같이 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지면은 또 말이 나올까봐, 그래서 본인은 낚시를 가지 않고 김문기하고 기본적으로 김문기와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수행비서. 자, 그렇게 유동규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호주에서 두세 시간 요트를 빌려가지고 바다 낚시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여료는 유동규가 3000호주 달러로 우리 돈으로 250만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계산을 했다. 자, 그래서 이 요트 빌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요트뿐만 아니라 이 낚시는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빌리던데,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은 이 낚시를 했을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낚시를 빌려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이게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 외에 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재명은 이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동규면도 지금 엄청 시끄러운데, 자, 그 사람 저 김문기와의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동규만 하더라도 특별하게 시끄러웠다는 것은 최근에 유동규가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시끄러운 겁니다. 유동규는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자, 본인이 다 덮어씌우고,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래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도, 야, 이게 내가 이걸 당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취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동규는 이재명에 고분고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트 값도 본인이 250만 원을 주고 빌려준 거고, 자, 유동규는 이재명을 깍듯이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 상황에서 유동규가 시끄럽지, 그때는 유동규가 시끄러운 것이 아닌데, 시끄럽다, 이렇게 말한 거.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재명이 피고인 신문에서도 거짓말을 했다. 자, 우선 유동규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동규가 딱 들어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본인이 빠지고 낚시들 다 빌려주고 낚시 장비도 빌려 라이센스를 두고 사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김문기하고 유동규 이재명이 낚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유동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이 한 이야기들은 다 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것 같다. 아,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자, 이 보십시오. 거짓말했는데 뭐냐면요, 낚시하는데 거기서 빌려준 것 같다. 아, 거기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 낚시를 빌려서 우리가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고, 제가 가이드하고 그 전날 가서 여기 이제 낚시하러 가기로 하고 낚시 도구를 삽니다. 그리고 왜 거짓말이냐면요, 명확하냐면요, 호주에서는 낚시를 하려면 낚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낚시 라이센스를 어디서 샀냐, 저는 그것도 기억합니다. 주유소에서 샀습니다. 주유소에서 낚시 라이센스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가이드가 주유소 가더니 거기 가갖고 낚시 라이센스를 사왔습니다. 낚시 라이센스를 안 사면 낚시를 못해요. 여기 또 거짓말 했는데 뭐냐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지금 낚시 도구까지 사고 그리고 가이드와 함께 낚시 라이센스를 주유소에서 샀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유동규와 대해서는 유동규 씨만 해도 엄청 시끄럽기 때문에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다, 김문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이 이재명은 거짓말을 해도 해도 너무나 잘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지금 유동규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주 출장에 가서 김문기와 손을 맞잡고 나무들을 찍은 사진을 검찰에 제시하니까 사진 담당 공무원이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에 찍은 2000여 중에 20장밖에 안 된다. 직원들이 시장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 이런저런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쭈뼛쭈뼛 다가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갔던 사람들이 이재명 빼고 10명입니다. 이재명 포함하면 11명. 자, 10명이 9박 11일 동안 같이 밥 먹고 밥도 30개 이상 먹은 걸 보이는데, 그렇다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둘이서 골프도 치고, 골프를 칠 때는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이 3명을 쳤습니다. 거기는 캐디가 없기 때문에 유동규가 별도의 카트를 몰고 김문기가 모는 카트에 이재명이 탔습니다. 그 카트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골프를 칠 때 뭐 에러가 많이 나니까 뒤따라오는 팀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은 일본 사람 형제를 얘기해서 우리는 니혼질이다, 자페니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자,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유동규인데 이재명은 그걸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은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데 접촉했다고 해서 전부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입력됐더라도 영구적으로 확고히 유지되지 않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 정민용 변호사도 함께 이 김문기와 직접 들어가서 대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시끄럽다, 그 당시에 시끄러운 게 아니고 지금 시끄러운데, 그리고 이것도 이재명은 그 당시에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유동규하고 이 대장동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유동규가 고분고분했던, 자, 유동규와 이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요 세 사람 핵심입니다. 그 유동규는 넘버2 대신 넘버3, 정진상이 넘버2라고 합니다. 그때 김용은 성남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끄럽다 하는 것도 지금 시간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가지고, 자, 그 당시에 유동규가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동규만 해도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전부 다 이 거짓말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유동규 씨가 전부 다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공친들과 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 누구와 대화를 할 시간도 없다, 자, 하위 직원들과 채통 떨어지게 사소한 잡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자, 임기응변으로 지금 이재명이 뭔가 거짓말로 하고 설쩍설쩍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거짓말들이 드러난다고 있는데, 유동규 씨가 낚싯대를 빌린 게 아니라 바로 본인이 낚시 장비를 샀고 그리고 라이센스까지 빌렸다 하는 가지 이야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기억이 혼재되는데 영화를 찍는 해변이라고 해서 갔다.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낚싯대를 빌려서 낚시를 한 것도 팩트다. 이렇게 낚싯대를 빌려서 그게 아니라 샀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흘리는지 뭐 하는데, 지금 보니까 유동규 발언이나 또는 유동규 관련된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이재명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또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은 오는 20날, 자 20날 이재명이 여기 대장동,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으로 용도 변경 4단계 해줬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피고인 심문을 받게 되고 그날 변론 종결을 하고 바로 검찰이 부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은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최후 자기 진술. 자, 그래서 이거 이후에 한 달쯤 있다가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